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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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을 시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육회 상쾌 통쾌한 운전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습기 김사리입니다. 김사리 제거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초보 탈출 운전면허 14번째 시간 차량 내 김사림을 제거하기 위한 AC 버튼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AC 버튼은요, 에어컨디셔닝 약자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식 발음 에어컨이랑 같은 말입니다. 우리말로 공기 정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버튼의 기능은요, 냉난방 외에 불필요한 냄새나 습한 공기를 제거하여 쾌적한 운전을 돕는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지금부터 그 장치의 사용법을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량 내부에 습기가 차서 김사림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김사림이 생기는 원인은요, 습도가 높은 날 차량 내부의 온도와 외부 온도의 차이 때문입니다. 김사림은 따뜻한 공기 쪽 표면에 생기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차량 외부의 온도는 높고 냉방을 하는 차량 내부는 시원하기 때문에 창 바깥쪽에 생깁니다. 겨울철에는요, 차량 외부의 온도가 낮고 사람의 체온이 있는 내부는 비교적 따뜻하기 때문에 창 안쪽에 김사림이 생깁니다. 지금처럼요. 차량 외부와 내부 김사림 제거법이 각각이 다른데요, 차량 외부의 김사림은 와이퍼를 작동시키면 김사림이 제거됩니다. 또는 김사림 방지제 요즘 시중에 팔고 있죠. 그걸 바깥에 뿌려주시면 효과를 봅니다. 또 요즘에 김사림 방지제를 직접 만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통이랑 식초, 물을 7대 3대 1 비율로 섞으시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차량 내부의 김사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어컨디셔닝 공기 정화 장치로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요. 제거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 온도보다, 지금 외부 온도, 우리 차에 보면 온도가 나와요. 외부 온도가 지금 5도입니다. 외부 온도보다 1, 2도 가량 낮은 바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에어컨을 트는 거죠. 찬바람을 나오게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빠른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실내가 겨울철에 좀 추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외부 온도보다, 지금 외부 온도가 지금 5도죠. 여기에 한 두세 배 정도, 뭐 세 배 정도, 15도까지 뜨거운 바람, 히터를 틀어가지고요, 그래서 이 물기를 다 말려버리는 거예요. 뜨거운 히터로. 이 방법은 차를 예열을 안 시키면 뜨거운 바람이 나오지 않아요. 뜨거운 바람을 나오게 하려면 차가 좀 예열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제가 한번 작동을 시켜볼 건데요. 자, AC 버튼은요, 자동차의 컴프레스를 작동하는 버튼인데 집에서 사용하는 에어컨 실외기 작동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걸 눌러서 컴프레서 작동하면 진동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컴프레서가 돌아가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냉방에 제습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 히터를 틀더라도 습기가 제거되는 효과 볼 수 있으니까 꼭 켠 상태로 사용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가끔 이 버튼을 자주 사용하면 컴프레서에서 들어있는 냉매가 빨리 달아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근거 없는 이야기니까 무시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겨울철에도 이거를 켜서 사용하시는 것이 에어컨디셔닝의 성능을 최상으로 유지시키는 데 도움되니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파란색 보이죠? 이게 우리 차가운 바람이죠. 차가운 바람입니다. 이게 뜨거운 바람이에요. 자, 오토, 이거를 누르면 푸시 버튼 누르면 오토 장치가 작동을 합니다. 이 버튼도 전원 스위치예요. 키는 스위치입니다. 자, 우선 작동을 시켜볼 건데 뭐 이걸 누르셔도 되고 이거를 다이얼을 돌리셔도 돼요. 자, 여기서 내가 한번 다이얼을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자, 지금 23도죠.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습기가 차버렸어요. 근데 더 세게 틀면 저렇게 밑에 보면 쓱 올라오는 느낌 되죠. 깨끗해지는 느낌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뜨거운 바람으로 말려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자, 반대로 이번 차가운 바람으로. 차가운 바람으로도 이렇게 날립니다. 예, 금방 깨끗해지죠?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다시 뜨거운 바람으로 제가 한번, 자, 뜨거운 바람으로
25도 뜨거운 바람입니다. 뜨거운 바람으로도 제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려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 두 번째 방법은 뜨거운 바람은 말려버리는 거고, 차가운 바람은 밖에 외부 공기와 온도를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 안에 온도가 따뜻해지면 다시 차요. 그러니까 오히려 뜨거운 바람으로 그냥 습기를 말려버리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말려서 다 날아가는 거 보이죠? 예, 다 날아갑니다. 예, 이렇게 날아갑니다. 자, 이제 정확하게 이제 사용법을 알아야 되겠죠, 이제부터. 자,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이게 센터페시아죠, 그죠? 센터페시아 밑에 이제 여기에 에어컨디셔닝 또는 에어컨, 그 다음에 공기 정화 시스템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 이렇게 수동으로 되신 분들도 있고 오토로 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건 지금 오토 장치입니다. 자, 여기서 키는 방법은 이걸 눌러서 껐다 키셔도 되고요. 이거 오토, 이걸 눌러서 키셔도 되고요. 저는 들어오죠? 또는 이걸 끄고 이걸 돌리셔서 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바람 세기예요. 바람 세기로서 전원 스위치를 키는 거고요. 바람 세기로 지금 다 꺼진 상태죠. 실내 온도 시스템 꺼짐 딱 하면 1단, 2단, 3단, 4단 이런 식으로 이제 바람 세기를 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오토. 온도에 따라서 풀로 가동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실내 온도가 한 10도다. 나는 근데 25도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토를 누르면 풀로 들어갈 거예요. 자, 25도. 그죠? 바람 세기가 좀 세죠? 예, 바람 세기 셉니다. 이렇게 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토로. 이렇게 전원으로 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걸로 조작을 하셔도 되고 이걸로 조작하셔도 된다는 거. 자, 이제 바람을 낮춰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원 들어와 있는데 다양하게 버튼들이 좀 많이 있죠, 그죠? 이 버튼 제일 위에 보시죠. 프론트, 예, 창문 쪽 유리창, 앞 유리창 쪽으로 바람을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창문 쪽에 습기를 빨리 없애고 싶으면 이 버튼을 눌러 주시는 게 좋겠죠. 낮은 온도가 됐든 높은 온도로 습기를 말려 버리든 이 버튼을 눌러 주시는 게 빠르게 습기 제거를 합니다. 자, 요거는 뒤에 리어. 이거 동시에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리어. 리어는 뒤쪽 창문에 열선이 있어요. 열선에다가 열을 가해가지고 습기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사이드 미러에 열선이 들어간 차는 이걸 누르게 되면 사이드 미러도 습기를 제거시켜줍니다. 가끔 겨울철에 가끔 사이드 미러에 습기가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요걸 눌러주시면 되고, 열선 기능이 없는 사이드 미러는 눌러도 효과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면 얼굴쪽 그림이 있죠. 화살표가 얼굴쪽. 이건 얼굴쪽. 여기서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앞에 송풍구. 그래서 이걸 누르면 프런트는 꺼집니다. 이건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꺼지고 얼굴쪽만 바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건 다리랑 얼굴쪽. 두 군데 동시에. 예, 나오죠. 그래서 발하고 발을 좀 따뜻하게 싶다. 발이 좀 젖었다. 겨울철에 눈이 와가지고 발이 젖었을 때는 요걸 틀어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발만 나오게 하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보통 보면 이 발만 나오게 하면은 이 앞 창문에 습기가 차는, 김서림이 차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발하고 프론트하고 같이 나오게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창문의 습기도 제거하면서 내 발도 젖은 발을 말릴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다이얼, 여기는 오토하고 왼쪽으로 돌리면 온도를 낮추고 파란 쪽은, 네, 빨간 쪽으로 돌리면 온도를 높여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오른쪽도 다이얼 보이죠? 이 다이얼도 이제 버튼 기능이 있어요. 오토처럼 이렇게 버튼 기능이 있습니다. 차마다 다 틀립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주황색 불이 들어오죠, 그죠?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실외 공기는 못 들어오게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내 공기만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럼 졸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창문을 약간 열어주는 게 좋고요. 실외 공기를 좀 들어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버튼 눌러서 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실외 공기가 들어오는데, 자, 이거의 단점은 매캐한 매연 또는 이제 시골길을 가면 약간 거름 냄새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졸음 운전을 안 한다면 이게 끄고 다니시는 게 좋을 거고요. 자, 내가 이걸 꼭 키고 나는 실외 공기 들어오는 게 싫어, 난 매캐한 냄새가 싫어, 이런 분들은 가끔 창문을 열어서 실내 환기도 좀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자, 지금까지 우리 에어컨디셔닝 공기 정화 시스템 장치를 알아봤는데요. 여기 있는 에어컨디셔닝 장치가, 공기 정화 시스템이 차량 내부의 냉단바 외에도 불쾌한 냄새나 습기, 그다음 김서림을 제거하고 쾌적한 운전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한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쾌상쾌 통쾌한 운전강사 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